오늘은 좀 비트코인 코인에 대해서 다루기보다 오늘 좀 주말 동안 제가 좀 생각해 본게 제가 좀 사석에서 어떤 분들하고 좀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좀 코인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고 계시고 그냥 막연하게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오늘 좀 곰곰이 생각 있고 우리가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크게 이제 이 다섯 가지는 먼저 이제 시장 현황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고요. 물론 이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뭐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건 디테일하게 오늘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투자하는지 그 처음 했을 때그 기억 다시 되짚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현재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주변에 알리고 계시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권유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이걸로 인해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지금 코인 시장들이 이런 때 지금 비트토렌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때 코인들이 상당한 가격 상승을 동반하면서 지금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원짜리 코인들이 좀 일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00원짜리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100원짜리 코인들이 이제 뭐 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올랐었고 뭐 기타 다른 코인들도 좀 상승을 동반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좀 적은 자본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쉽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들이 뭐 조금 좀뭐 오르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타고 있는데 아직 뭐 전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단정짓기 힘들고요. 역시나 아직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 뭐더 올라가야지 아무래도 전체적 마켓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400만 원 이상을 지금 주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건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잘 분석해 주시니까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봤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 우리는 왜 코인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처음 그 입문했을 때가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처음 입문했을 때 주식에서 이제 코인으로 좀 넘어왔는데 한창 이제 고점이 있었을 때 이제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식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쪽 시장에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생활이 어떠셨나요? 잠을 못 잤습니다. 24시간 동안 이게 계속 작동하는 계속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등락폭도 심하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이게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르면 또 올라서 어떡하지? 아마 많은 분들이 겪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적응이 돼서 무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다가 또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아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는 아마 잘알 겁니다. 다들 지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잘려 있는 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다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예, 아무래도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주변에 말하기도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막 오를 때좀 수익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좀 여러분들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신이 나고 그럴 텐데, 자랑할 만하고 그럴 텐데, 사실 이야기를 잘안 하시죠, 요즘에.
예,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 구간을 지금 지나서 현재 이쯤에 바닥에 거의 다 왔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몇 개월 전에도 그랬습니다. 거의 바닥이 다 왔다고. 근데 지하가 있는지 몰랐었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그 포인트가 이때일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이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쯤이나 전 이쯤에 투자한 사람도 봤습니다. 해서 많이 지금 원금을 많이 지금 이제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져 계실 건데 사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이때 구매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져가기가 좋은 시기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투자를 지금 권유하고 계신가요? 사기 좋은 시기라고? 전 묻고 싶습니다. 자, 이게 좋은 시기니까 지금 이제 사야 된다고 알리고 계신가요? 나중에 이때가 온다고? 그리고 알리고 싶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든지 투자를 하라든지 권유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권유했을 때 또는 내가 투자 사실을 밝힌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서 그걸 사게끔 할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씀드려서 가격이 오르면은 그쪽에서는 고맙다는 말 듣겠죠? 뭐밥한끼 얻어먹던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 때 기억하시나요? 24시간 장도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급락폭도 이렇게 큰 시장인데, 처음 입문해서 권유를 받아서 입문한 사람들이 뭐 샀다고 그냥 그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처음 때처럼 잠을 못잘 겁니다. 일상생활 안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5% 10%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5% 10%만 돼도 얼마나 겁을 먹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연락을 할까요? 정리를 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면은 여러분한테는 그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표현하고 밥한 끼가 다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 탓을 할까요? 아, 내가 어차피 투자이고 내가 잃었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 본능적으로 이렇게 탓을 할, 질타할 뭔가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한 번도 사투시? 이 사람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마켓에 맡겨져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그럼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추천을 한, 권유를 한 나를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그 잃는 것은 원망과 그 사람에게 듣는 원망하고 그 사람과의, 심지어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얻는 것은 적은데 잃은 것은 클 경우에 잃지 않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자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기쯤에 있어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익절을 하시고 나서 자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올라서 벌었다고
아직 현금화도 하지 않았는데 막 벌었다고 자랑을 하시면은, 게다가 그게 돈이 막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의 반응은 여러분들은 뭐 존경과 뭐 그런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더 그렇게 바라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익을 이끌어내서 정말 그 수익이 압도적으로 남들이 들었을 때 정말 압도적인 금액에서 익절을 하셨을 때 그만큼을 정말 확보하셨을 때 그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도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냥 투자하시는 사람들 그냥 사이에서 그냥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고맙다는 소리 듣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